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 2024년 6월 6일 예, 현충일이자 예, 신축일입니다. 예, 신축일은 뭡니까? 바로 예, 흰소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죠. 예, 어제도 말씀드린 흰소, 뭐 그죠? 흰양 여러 가지 우리 흰색을 어쩌 기운을 보고 있죠, 그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리 흰 백호도 있고 그죠? 흰 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흰색을 우리가 좀 기운을 보고 있다. 오늘 또 흰소가 나타난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도 멋진 또 공휴일 되시고요. 또 멋진 이렇게 동해안에 이 기운을 받아서 건강도 좋아지시고 가정도 화목하시고 또 돈이 부쩍 들어와서 부자 되는 하루가 되세요. 자, 오늘 짓디 좋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사를 해도 되고 수술, 그죠? 여행을 가도 되는 그런 우리고 청춘남녀 또 사랑에 빠지고 또 말벗이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겠고요. 자, 소띠는 오늘 약간의 그죠 이별수, 그죠 약간의 배신수가 있으니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시고 주식이나 펀드 코인 이런 거 연결하지 마시고요, 그죠. 오늘 길을 좀 막고 그죠? 나무 귀가 얇아지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범띠는 탕화살이라 그럽니다. 그죠, 오늘은 이별수가 있으니까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 나무에 참견하지 마시고 그죠. 내 앞길만 또 뭐 그죠 소같이 가면 됩니다. 이 소띠들이 전부 다 보기에는 무지해 보이자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습니다. 아주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분들은 또 한 분이 사람을 보면 끝까지 가는 그런 또 멋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소띠 사람들을 옆에 사귀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을 타고나면서 피도 있고 그죠 근성도 있고 혈액행위도 또 주어지는 게 있지만 사주하게 또 주어지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영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또 토끼띠는 그죠 오늘 횡재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급되는 운이고 여인들은 남자가 생기는 운이고 그죠 승진 합격 이런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용띠는 오늘 그죠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고 문서운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라든가 이제 뭐 수술, 그죠 또 이런 거 해외 여행 이런 거 가도 차박 이런 거 가도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등산 이런 거 하면 좋겠죠. 소같이 또 뭐 그죠. 예, 이렇게 용은 실제로 우리가 본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용띠들은 아주 신비롭고요, 머리가 좋으시고 또 10분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기백이 아주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추진력도 강하고요. 용띠들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머리들이 있어 총명합니다. 그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자, 뱀띠는 오늘 그죠? 이사원도 있고 매매수도 있습니다. 뭐 논밭전지 내놓은 거, 집 아파트 내놓은 거 이런 거 예, 매매수가 있고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말띠는 오늘 그죠? 말띠도 오늘 금전이 좋습니다. 만사가 예, 튼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는데 그 대신 약간 이별수가 있으니까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양띠동을 약간의 배신수가 있으니까 충살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비 구슬 조심하시고 오늘 건강을 좀 조심하십시오. 그죠? 그래 이런 날은 물론 원래 다니는 것도 좋지만 조용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죠? 매일 새벽에 파라공선들이 나와서 영상 찍고 매요 혼자 이렇게 바다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 또한 뭡니까? 사람을 또 때로는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 오늘 또 원숭이 띠는 그죠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만사가 예, 행복해지는 하루가 돼서 금전운도 두둑하고요. 복근 한 줄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닭띠도 그죠 모든 일이 원만합니다. 수술도 또 이사도 그죠 매매도 만사가 튼튼해지는 그런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개띠도 오늘 그죠 약간의 충산은 있습니다. 이별수가 있고요. 시비 구슬이 있으니까 나무에는 참견하지 마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이띠도 오늘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네요. 금전운도 그저고 사랑운도 좋습니다. 그죠 만사 튼튼입니다. 자, 오늘도 그죠 모든 님들이 예, 팔공쌤 TV를 보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저렇게 만선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저기는 지금 만선해서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저 배는 밤에 나가다 이제 들어오는 배, 이 배는 이제 지금 나가서 예, 막 그물을 이제 끈질을 가는 그런 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멋진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팔봉쌤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날 봄날에 맨발 걷기 많이 하셔서 그죠? 탈모 현상, 특히 돼지띠 탈모 많죠? 위장병, 그죠? 이 신경성 많지 않습니까? 소띠들은 그죠? 또 위장병도 많고 그죠? 관절염이 많습니다. 그런 게 또 좋은 그죠?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저 배처럼 만선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동해안의 이 기운을 받아서 모두 그저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 멋진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공사입니다.